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케이미입니다. 오늘은 다시 돌아온 온실수 위시리스트를 같이 둘러보는 컨텐츠인데요. 예쁜 제품들 많아서 저도 장바구니에 같이 추가한 제품들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 구독자님들 위시리스트들 보러 가실까요? 스토커즈. 예쁘고 느낌 내기 좋은데 몇 번 안 입을 것 같아서 고민. 평소 패션 스펙트럼이 좀 넓은 편이시기에 같은 아이템을 하나 쟁여놓으셔도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데 다양하게 활용 가능할 것 같아요. 컬러감도 예쁘고 스트라이프도 요즘 빈티지 레트로 엉덩 딱 잘 맞잖아. 만약에 조만간 할인 기회가 온다면 냉큼 구매하세요. 3만 원대로 구매 가능 가격대가 깜짝이야. 요거 저도 궁금해요. 저 대신 사서 리뷰 남겨주세요. 오케이. 버뮤다 팬츠, 특히나 조금 기장이 좀 긴 버뮤다 팬츠는 종아리 좀 콤플렉스신 분들 가리기 좋거든. 그래서 저도 하트를 눌러놓은 제품이니까 만약이라도 구매하신다면 저도 리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도 좋다. 대만족한 바지인데 가격이 세서 비슷한 다른 바지 없을까? 요 데님 저희가 대량 리뷰 추천편에 있었던 데님인데 핏감 야물딱지죠. 하지만 요 컬러감이 진짜 오묘한 그레이시 카키 컬러감이라 대체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을까 싶어요. 저희가 영상에 추천드렸던 파브레가 제품이 오묘하게 그런 카키 그레이시 톤이 돌아서 요 제품은 대체가 안 될까요? 아니면 핏이 정말 마음에 드는 거다 하신다면 제가 얼마 전에 가성비템 무텐다드 편에 추천드렸었던 요 제품, 요게 벨리에 팬츠랑 조금 비슷했기 때문에 요것도 가성비템으로 추천드려볼게요. 핑크 살까요? 라이트 그레이 살까요? 이 스니커즈 쉐입감 되게 독특하고 예쁘네요. 컬러 고민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봄에 상큼하게 핑크도 좋지만 아무래도 여기저기 휘뚤마뚤 신기에는 그레이가 더 편하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평소 착장을 이렇게 쳐서 보니까 그레이가 더 편하게 잘 묻을 것 같습니다. 가격대가 좀 있는 제품이니까 뽕 빼야죠. 대림 쇼츠 사고 싶은데 우영매 말한 게 없음. 저렴한 거 있음 추천 좀. 턱이 하나 들어간 제품인데 비슷한 게 안 보인다. 근데 말이죠, 이거 가격 보고 뜨거. 잠깐 멈춰. 만약이라도 나 총알 장전 잘 돼 있다 하신다면 고라고 말씀드리겠지만 반바지에 50만 원 태우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제품보다는 가격 괜찮게 추천을 드려보자면 미나브, 유니폼 브릿지, 밈더 월드롭 요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유스 데님도 또 예쁘게 나왔으니까 요거까지 함께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조사 때 활용할 타이 구매하고 싶어요. 이미 네이비 슬림 타이는 갖고 계신데 경조사 때 활용할 무채색 타이를 구매를 해야 되나? 요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니트 타이는 경조사 때 활용하긴 좀 애매할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켄징턴이랑 비슷한 요 타이를 할까 고민도 하시는데 저는 우선 무채색 슬림 타이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영상을 보고 계신데 슬림 타이 첫 입문자분들이시라면 저는 무채색 먼저 시작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쭌디터 사진 보고 반했어요. 레드 컬러 상의 갖고 싶어요. 쭌디터가 레드 포인트를 입은 걸 보고 반했대. 나는 꼭 레드가 아니어도 포인트 줄 만한 컬러를 찾고 계신다. 이미 눈독 들인 아이템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중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MMIC 제품. 저희 반팔 니트 대량 리뷰 곧 나오거든요. 그것도 꼭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거 있어. MMIC 있어. 꼭 빨간색이 아니셔도 된다 하신다면 저희가 좀 추천드렸던 키뮤어의 다잉 워시드 피그먼트 느낌 낭낭하게 나는 반팔 니트 혹은 D31의 요 워싱감 케이블 니트 예쁘더라고요. 물론 코어 느낌 도전해보고 싶어요. 색감도 예쁘면서 버뮤다 팬츠랑 굉장히 예쁠 것 같다. 네, 맞아요. 저도 버뮤다 팬츠랑 약간 축구 유니폼 같은. 요즘 축구 재밌더라. 대한민국 축구 화이팅! 평소 착장을 보면 깔끔한 스타일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길쭉길쭉하셔서 이런 거 버뮤다 팬츠랑 입으면 예쁘겠는데? 이즈노이즈 제품 괜찮지만 만약이라도 큰 숫자가 거슬린다 하신다면 바우프 제품도 괜찮았고 D31의 진짜 축구 유니폼 같은 스타일. 요거 스트라이프 귀엽더라고요. 하지만 넥라인 디테일 때문에 찍먹 느낌은 이지노이지 제품? 쉽겠습니다. 사계절 내내 입기 좋은 데님 팬츠 찾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하필 또 제가 마침 또 입고 있네요. 입고 있네요. 제가 요 데님은 깔별로 쟁여놨는데 원단감이 조금 두껍지 않고 빳빳하지 않고 약간 야들야들한 스타일. 와이드한 실루엣에 이런 야들야들한 스타일이 바로 제 취향이거든요. 중청도 이쁘지만 다양한 컬러웨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컬러웨이도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여름에 포인트로 하고 싶은데 가격이 비싸서 고민. 인세인! 으띠! 피터 사이즈 오라버니 목걸이를 고민 중이시군요. 요거는 그대의 취향. 하나 살 때 좀 좋은 제품 구매하시는 편이신지 아니면 가성비 제품 여러 개 사서 이것저것 시도하시면서 본인 스타일을 찾는 편이신지. 만약에 하나 살 때 좋은 걸 구매하시는 분은 추천드려요. 저도 인센 목걸이 하나 있거든요. 가격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셨으니 조금 가격선을 내려서 추천드릴 만한 데는 그레이 노이즈의 제품들 5만원에서 7만원 선. 체인은 얇대 펜던트 하나로 포인트. 제가 조만간 목걸이 추천해드릴게요. 기다려주세요. 베이지색하고 팬츠가 없음. 근데 또 검정색하고는 많아서 구매하면 잘 입을지 모르겠음. 짱구 대디 오라버니 카고 팬츠를 눈독 들이고 계시는군요. 저도요. 카고
카고 포켓이 큼직하게 들어가지고 살짝 이렇게 틀어져서 들어간 디테일이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베이지 카고 팬츠가 하나도 없다 하신다면 하나 장만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한 느낌을 추천드리자면 저희가 추천했었던 논플로어 제품 요것도 큼직한 카고 포켓이 포인트가 되어줍니다. 지금 할인도 하고 있어요. 여름에 신기 좋은 신발 3개 중에 골라주세요. 나이키 메탈릭 실버 같은 경우에는 한정적인 코디일 것 같아요. 슈즈가 주장이 좀 강해. 그래서 만약 제가 구매를 한다면 셋 중에 필드 제너럴 제품을 구매할 것 같기는 합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신발 색깔이 어두워요? 이제 막 날도 더워질 거고 좀 화사하게 밝은 색상의 슈즈는 안 될까요? 그래서 깔끔하게 여기저기 신기 좋은 스니커즈 하나 추천드리자면 저는 요즘 나이키 킬샷을 정말 코디에 자주 쓰고 있습니다. 밝은 컬러웨이, 뭔가 살짝 90s 빈티지 그런 느낌도 나주고 여기저기 잘 어울리는 편이라서 손에 자주 가더라고요. 착화감도 가볍더라고. 가격도 정가 이하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도 있는 것 같으니까 추천드려볼게요. 현명한 소비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 여름 쇼핑 리스트 함께 보고 오셨는데요. 여러분들의 위시리스트를 보면서 아이 쇼핑하는 기분 재밌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랑 저랑 취향이 점점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현명한 소비를 위해서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었다면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할인 기회가 엿보인다면 그때 구매하는 것도 추천드려볼게요. 자 그럼 저는 내일 저녁 8시 라이브에서 뵙도록 할게요. 다들 놀러와 주실 거죠? 저녁 8시 이모 응원해주러 와야 돼? 누나라고 해주면 더 좋고. 그럼 안녕. 라이브 떨려.